이춘재를 초대한 조커. 이춘재를 초대한 조커는 누굴까? 요즘 영화 조커가 400만을 돌파했잖아요. 대박이 났다. 조커 영화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폭력을 미화했다. 모방 범죄가 생길 수가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영화를 이제 영화로만 보면 되는데, 극히 드물지만, 소수가 조커의 초대를 받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조커처럼 억울하면 이제 공격하고 이제 반격을 하라. 그러면 이제 사건 사고 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강서구 PC방의 뭐 김성수 사건, 그리고 이제 구로구 모텔의 그 장대호 사건이 좀 비슷하죠. 모방 범죄, 범죄자의 롤 모델, 사건이 그 사람한테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이춘재가 1986년 9월 15일 월요일 날 1차 사건을 벌이잖아요. 23살 때죠. 매우 빠르다. 이춘재가 23살 때 갑자기 그냥 뚝딱 연쇄 살인범이 되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 이춘재라고 뭐별수 있어. 이춘재도 환상을 키우는 그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얘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환상도 키우고 고민도 하다가 어떠한 계기가 되는 이제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 사건에 이제 초대를 받은 거죠.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춘재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연쇄 살인범이 되었다. 이춘재를 초대한 조커는 누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예를 들면은, 1996년 9월 달에 논현동에서 여성을 납치한 후 생매장한 사건이 있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가파 사건. 막가파 그 사람들이 이제 진술을 했죠. 우리는 지존파를 모방해서 9명이 이제 범죄 단체를 구성을 했다. 즉, 막가파는 지존파의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1994년 그 택시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옴보현이라고 있거든요. 그 옴보현의 그 범행 일지를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써놨어요. 지존파 살인 사건 충격으로 사회가 떠들썩함. 기다려라. 꼭 나의 목적을 달성해. 이 부분에서 세계 제일이 되리라. 목적이 달성되면 자수할 것이다. 나의 행동이 세상에 공개되면 지존파보다 더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되겠지. 라고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옴보현도 지존파의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옴보현 사건 이후 많은 범죄자들이 택시랑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연쇄 강도 살인을 벌이죠. 그들 대부분은 옴보현의 초대를 받았다. 지존파 일당은 지존파를 결성한 두목 김기환의 초대를 받은 것이고, 김기환은 또 다른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요, 1999년 6월부터 이제 2000년 4월까지 피해자 9명을 만든 저 연쇄 살인범 정두영이라고 있잖아요. 정두영이 초대한 연쇄 살인범은 피해자 20명의 유영철이다. 유영철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롤모델이 정두영이라고 이제 밝혔어요. 그리고 유영철은 정두영의 사건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제 범죄를 준비했다고 자백을 했죠. 전두영이 신발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족족을 남기고, 그렇게 수사 혼선을 주고 이제
불신 검문에 대비를 해가지고 흉기를 이제 미리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수법을 다양하게 써서 이제 수사 혼선을 줬는데, 정두영이 결국 이제 족족 때문에 검거가 되거든요. 그 사건을 본 유영철이 자신의 롤모델이니까 신발 두 개를 준비하지 않고 이제 신발 뒷굽을 이제 띄었다 빼기 수법을 씁니다. 유영철이. 그리고 이제 유영철이 초대한 연쇄 살인범이 또 하나 있죠. 피해자 13명을 발생시킨 정남규. 정남규는 목표가 유영철보다 더 많이 죽이겠다. 유영철이 CCTV에 찍혀가지고 이제 검거되는 것을 보고 정남규는 CCTV 없는 곳만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정남규는 신발 밑창을 아예 뜯어버리죠. 그러니까 신발 밑창만 보면은 정두영은 신발 두 개로 이제 수사 혼선을 줬고, 그걸 본 유영철은 신발 뒷굽을 띄었다 빼기 수법을 썼고, 그걸 본 정남규는 그것도 안 된다, 이제 신발 밑창을 뜯어버리는 거죠. 이제 서로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고 서로 관찰하고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빼놓으면 서운한 사람이 한명 있죠. 호순이. 쾌락살인 강호순. 강호순은 직접적인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놈은 좀 교활한 놈이죠. 이제 수법이 자동차 뒷좌석을 이제 침대로 개조해놓고 이제 여성을 차로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교살, 안매장을 했죠. 수법이 테드 번디, 뭐 게리 리즈웨이, 에드 캠퍼, 뭐 이런 사람들이랑 수법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장모를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 방화를 해가지고 살인을 했죠. 보험 살인은 거의 100% 초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례를 봐야 되니까. 강호수는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을까? 알 수가 없다. 검거 직전에 컴퓨터를 포맷해버렸다. 이제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게 있죠. 미처 치우지 못한 강훈수는 이제 음란소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 중에 20년간 이제 부유한 이제 유부녀를 유혹한 이제 폭로소설 뻘이라고 있거든요. 그 소설의 특정 대사를 강훈수는 평소에 자주 쓰곤 했습니다. 그만큼 뻘이라는 소설에 꽂힌 거죠. 그리고 컴퓨터를 포맷한 거로 보아서 강호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초대를 받았을 것이다. 그 수법이 그렇게 보여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강호수는 수법이 교활하고 매우 신속하고 이제 빨랐다. 그러면 정두영, 유영철, 정량규, 뭐 강호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살인범들은 이제 누구의 초대를 받았을까? 화성 이춘재의 초대를 받았겠죠. 그 세계에서 33년 동안 탑이었으니까. 그럼 23살 이춘재는 누구의 초대를 받았을까? 이 부분에서 외국 사례 중에 설명하기 쉬운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이코패스가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속박, 통제, 고문에 대한 환상을 키웠다. 8학년이 됐을 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8학년이면 13살에서 14살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스스로 본인이 어두운 면을 가진 거를 본인 스스로 이제 알아차렸단 얘기죠. 소녀들을 묶어놓고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꿈을 꿨다. 그런데 어느 날, 14살 때이 사이코패스가 좋아하는 소녀랑
차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차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차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뉴스가 들리는데 그 뉴스 내용이 마을에서 네 명의 가족이 로프로 묶여서 살해되었다. 일가족 네 명이 이제 집에서 살해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라디오로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를 듣자 이 사이코패스는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하고 싶었느냐? 즉시 차 안에 그 옆에 있는 좋아하는 여자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 이후 상상 속에서 영화로 만들었다. 이제 자기가 상상했던 걸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어린 나이지만 성적 흥분과 폭력을 연결시켰고 어느 특별한 사건이 강렬하게 환상과 집착을 자극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는 일가족 4명을 죽인 그 쪼코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첫살인을 하고 이제 연쇄살인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춘재로 와서 1차 사건이 1986년 이춘재 23살 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86년 이전에 사건 중에 어떠한 사건이 이춘재의 성적 흥분과 폭력성을 강렬하게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그 사건이 무엇일까? 한국 역사상 첫 번째 성적 연쇄 살인 사건이 있죠. 1983년부터 1987년 발생한 사건이죠. 공주에서 일어난 강창구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가 86년 첫 범행을 할때 이미 강창구는 공주에서 4차 사건을 저지른 상태였죠. 그리고 이춘재가 6차 사건을 벌일 때 강창구는 이미 7차 사건을 저지르고 검거가 되었다. 이춘재도 강창구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겠죠. 뉴스에 나왔으니 알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이건 상상이지만 이춘재가 강창구보다 3년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1차에서 5차까지 4개월 만에 다섯 사건을 연달아 저지르면서 역전을 해버립니다. 설마 이춘재가 강창구를 경쟁자로 느끼고 그러진 않았겠죠? 정남규가 유영철을 경쟁자로 삼았듯이 이걸 그냥 상상이에요. 제 영상이 다 상상이죠. 하지만 이 둘의 수법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달라서 노상에서 한 거는 맞는데 좀 수법이 달라가지고 좀 강렬한 느낌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수법도 비슷한 이춘재가 알면 강렬하게 자극을 줄수 있는 사건. 사건명 83 국민학교 여아 3명 피살 사건. 발생 날짜는 1983년 9월 5일. 발생 위치는 전남 영암군 신북면. 발생 시간은 오후 2시쯤. 피해자 수는 3명. 피해자는 정모양 11세, 서모양 11세, 이모양 11세. 판결문에는 아이들이 8세에서 9세로 나와 있습니다. 대면 방법은 집으로 가던 국민학생 3명을 위협해서 납치, 재갈, 옷가지로 입을 틀어 막았다, 결박, 네이, 속옷을 찢어서 꼬아가지고 만든 줄로 손과 발을 묶었다, 저항 흔적, 차례로 폭행을 하였다, 강간 흔적, 한 명을 성폭행하였다, 복장 상태, 어린이들의 옷을 모두 벗겼다. 살해 방법,
3명을 차례대로 이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사건 발생 시간차 상세계요. 길 왕기 31세는 1983년 9월 5일 오후 2시쯤 전남 영양군 신배면 마을 주점에서 주민 3명이랑 함께 이웃들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광안부락으로 가던 정모양 11세, 서모양 11세, 이모양 10세 등 3명의 어린이들을 보고 50m 뒤따라가서 원두막이 못 미친 곳에서 어린이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여 1차 범행 장소인 나주 다도댐 수로역 구릉지로 국민학생 3명을 끌고 간후 어린이들의 옷을 벗긴 후 옷가지로 입을 틀어막고 네이 속옷을 찢은 후 꼬아서 만든 줄로 아이들의 손발을 묶은 후 차례로 폭행한 후 평소 사람이 왕래가 없는 100m 떨어진 산밑 콩밭으로 끌고 가 국민학생 2명을 나무에 묶어놓고 1명을 성폭행한 후 3명을 차례대로 목 졸라 살해했다. 사건이 비슷하죠? 그리고 어제 이춘재가 1989년 7월 7일 금요일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생 2학년인 김모양 8살을 본인이 살해 후 안매장했다고 자백을 했죠. 8살을 쫓아가서 위협을 하고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입을 틀어막고 네일을 찢어서 만든 꼬아서 만든 줄로 손발을 묶고 폭행을 하고 성폭행 후 교사를 했다. 이춘재가 83년 20살 때이 사건을 신문으로 접했다면 강렬한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뭐그 외에 다른 사건이 이춘재에게 자극을 줬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찾아본 사건 중에서는 이 사건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분명히 이춘재의 그 환상과 그 폭력성을 각성시키는 사건, 쇼커는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춘재의 쇼커는 길왕기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그 검색해가지고 86년도 이전 사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우, 사이코패스들 무서워. 만세야. 이 앞에 닭가슴살이 싸고 이러고 얘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갑을이 아니라 갑을. 잠을 안 자는 이유는 앞에 닭가슴살이 있다. 닭가슴살이 없어. 그잘때 있잖아요. 잘 때는 이미 닭가슴살을 먹고 자는 겁니다. 천천히 먹어. 남들이 보면 야, 너 굶는 줄 알겠다. 아이고, 떨어져. 다 먹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